안녕하세요. 50대 중반에 직장 다니는 남성입니다. 실손보험을 포함해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 중인데요. 보험료가 갱신되면서 오르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20만 원을 넘어가며 경제적인 부담으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잘 유지해오던 보험들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해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유 고민이 많아 이렇게 사연 남깁니다. 네, 오늘은요. 50대 남성분이 또 사연을 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보험료가 올라서 너무 좀 부담이신 것 같은데 이걸 해지할지 말해야 될지 고민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가입 상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 네. 이번 사연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시고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만한 사연인데요. 사연자님을 찾아뵙고 가입한 보험 현황 및 현재 납부 중인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은 총 3건으로 CI 종신보험 1건과 실비가 포함된 건강보험 1건, 운전자 보험 1건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보험을 10년에서 15년 전 가입한 보험으로 잘 유지하시는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갱신되면서 인상되는 보험료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험료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신청자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야 이거 해지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또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사연자님도 이번 갱신 시점 이전에 갱신 기간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걸 보고 지금과 똑같은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실비의 중요성을 느끼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하고 계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인상폭이 크다 보니 전문가의 상담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저 역시 직장인으로 월급은 고정되어 있고 보험료가 인상이 되어 가계 지출비가 늘어난다면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이입이 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 리모델링을 좀 해드릴 건데요. 우선 구체적으로 가입 보험 상황 그리고 담보 구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연자님의 구성된 담보를 보면 CI 종신보험의 주계약 5천만 원과 갱신형으로 이루어진 특약들과 수술비, 입원 일당 등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CI 보험은 주계약 5천만 원 가입 시 중대한 질병, 즉 중대한 암, 중대한 뇌출혈,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말기 폐질환, 말기 간질환, 말기 신부전 등의 진단 시 주계약에서 80% 선 지급을 받는 보험으로 보장은 좋아 보이나 중대한 질병이라는 단서 조항으로 보험금 수령에 제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CI 보험이라고 다 제약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계약의 감액과 갱신형 특약 해지로 앞으로 갱신되어 높아질 보험료를 걱정 없이 해드릴 계획이었고요. 건강보험에 포함된 실비와 여기도 마찬가지로 갱신형 특약들을 파악하고 진단 금액과 보장 범위를 파악하였는데요. 아무래도 두 보험 다 오래전에 가입된 보험이다 보니 2대 질환인 뇌 심장 쪽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암 진단금은 2천만 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은 각각 1,500만 원 및 건강보험답게 많은 특약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CI 종신보험, 실비가 포함된 건강보험, 여기에 운전자 보험까지 와, 세 건의 보험이 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였군요. 그리고 보험료 50만 원 납부하고 계십니다. 특약 담보들도 확인해 보셨다고 했는데 그 상태는 좀 어떠했었나요? 네, 특약 결과 짧은 갱신형 특약들과 건강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가입된 실비로 인하여 보험료 인상의 폭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10년 전에 가입된 보험이다 보니 보장 범위는 협소하였습니다. 유사암 담보 역시 유사암이 일반암 특약의 10%에서 20% 지급이라 보장 금액 또한 적은 상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계속해서 갱신되는 보험료가 가장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상황 같은데 어떻게 좀 리모델링을 도와주셨나요? 네, 인상폭이 높았던 짧은 갱신형 특약 및 실손에 대한 리모델링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건강보험의 특약으로 있던 실비를 전환실비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단독 실비로 구성해서 7만 원대의 실비 보험료를 2만 7천 원으로 감액을 도와드렸습니다. CI 종신보험은 주계약 3천만 원으로 감액과
갱신형 특약 해지로 월 보험료 15만 원대로 감액을 도와드렸고요. 감액 및 특약 해지로 줄어든 보장 진단 금액과 보장 범위를 80세까지 인상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해드렸습니다. 리모델링 이후 보시면 암 진단금은 6천만 원에서 7,400만 원으로 높여드렸고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범위만 있던 특약도 뇌혈관 질환 및 허혈성 진단비로 각각 3천만 원으로 넓은 보장과 그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 시 각각 5,4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해드렸습니다. 추가로 암수술 시 100만 원, 질병수술 시 70만 원, 상해수술 시 170만 원 등 각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 꼼꼼하게 가입을 도와드리며 월 보험료 50만 원에서 32만 7천 원으로 절감해드렸습니다. 사연자님 니즈에 한 번씩 갱신되면 높게 오르는 보험료가 부담되어 충분한 상담 진행 후 비록 실비가 1년 갱신이긴 하지만 갱신 보험료 인상률을 전 실비보다 높지 않아 부담을 덜어드렸으며 차후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실비 보험료를 대비하여 수술비 특약을 보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환 실비라는 제도를 좀 활용해서 단독 실비로 구성한 점이 이번 리모델링의 키포인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여기에 더불어서요. 인상되는 실비 보험료 대비해서 수술비 특약을 좀 보완해 주셨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우리 자세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수술비 보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수술비의 정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을 보시게 되면 의사에 의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입, 천자 의료행위에 대해선 보상이 제외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치료를 목적으로 뭐 조작이 가해지는 것을 수술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실비에 대해서 수술비 보험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걸까요? 네, 저는 수술비 보험은 보험의 건강의료보험과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표현드리는 이유는 보험에는 실비보험이라는 담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10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된다는 부담과 매년 보험사의 손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담보이기도 합니다. MC님, 네. 혹시 10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보험금을 납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사건이나 뭐 활동이나 여력이 있으면 좋을 테지만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으시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 여건이 되어서 100세까지 납입할 수 있다면 노후 진료비에 대해 부담은 당연히 사라지시겠죠. 하지만 60대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10만 원이 넘어가는 보험료와 70대가 넘어가게 되면 경제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30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큰 병이 아니어도 다빈도 질환으로 인한 잦은 치료와 수술들이 늘어나는 시점에 실비 보험이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당연 수술비 보험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MC님, 혹시 네. 지금 화면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화면일까요? 담보의 중요성이요. 어떤 생각이 드냐라고 하시면 아프지 말아야겠다, 건강해야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지금 이게 백내장으로 아파서 사람들이 그런 게 일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그 질병 수술에 대한 순위를 보여드린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수술에 대해서 순위를 보고 3대 질환으로 인한 수술보다는 일상생활을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이럴 때 실비도 없고 수술비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전부 본인 몫으로 떠안게 되어
돼서 부담이 커질 거라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실비보험과 다르게 수술비보험은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으로 선택 가능하며 납입이 끝난 이후에도 만기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비의 보험은요, 비갱신으로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납입이 끝난 이후 만기시까지 보장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수술비 보험에도 여러 종류가 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수술비 보험은 여러 가지 특약들이 존재합니다.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1,5종 및 1,7종 수술비, 몇몇 대 수술비, 5대 질환 수술비, 2대 질환 수술비, 암수술비 특약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각 특약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질병수술비 특약은 특약은 범위가 상당히 넓어 절제, 절단에 속하는 수술을 전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해수술비 특약은 빙판길 넘어진 사고, 교통사고, 낙상사고, 낙하물에 의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수술에 인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종수술비 특약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각 수술에 대한 위험도 1종에서 5종, 즉 1종에서 7종까지 분류하여 각종 수술비를 차등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자, 몇몇 대 수술비 특약은 2대 질환, 특정 질병, 다빈도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2대 질환 수술비 특약은 뇌혈관 허혈성으로 인한 수술비를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대표적으로 카테터 수술 및 스탠드 삽입술이 있는데요. 진단금만큼 중요한 담보로 진단 시 진단금은 1회 지급되지만 수술 특약은 가입 한도 내에서 수술 시 매회 지급되기 때문에 2대 질환에 대한 니즈가 강하신 분들은 필히 추천드리는 담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술비 특약입니다. 암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술비에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자, 수술비 특약은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에 따라서 수술비 특약 및 약관은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 가입 시 나에게 맞는 맞춤 보험을 찾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술비 보험도 종류 6가지에 대해서 좀 특약제를 알아봤고요. 실제 수술비 보험 청구 사례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는지 우리가 이 부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질병 수술로 인한 청구 사례인데요. 양측 주관절 외상가염으로 4일 입원과 수술로 인한 청구 사례입니다. 병원비는 총 159만 5,400원이 청구되었고요. 다행히 고객님은 실손보험과 수술비 특약 보험사에 내고 시 가입되어 있어 실손보험에서 143만 5,860원과 수술비 담보에 종수술 한 곳 20만 원, 질병수술비 세 곳 150만 원을 추가로 총 313만 5,860원을 보상받으셨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실비보험이 없어도 질병수술로 인해 발생되는 병원비가 수술비 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리모델링과 수술비 보험에 대한 정리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수술비 보험은 진단금만큼 엄청 큰 금액을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은 작은 금액이지만 노후의 작은 진찰과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 의료비를 가장 넓은 범위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변화하는 만큼 보험 또한 트렌드에 맞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료, 보장 범위, 진단 금액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현대사회에 변화하는 보험 트렌드에 맞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